옛날에 2년 전인가 방송에서 주식의 기법 하면서 내려오면은 여기서 사고요. 내려오면 여기서 더 사고요. 이런 전문가 얘기하는 애 있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여기서 사갖고 물리면은 여기서 더 사고 물 타고 여기서 물리면 여기서 더 사고. 지는 그런 데잖아. 그게 무슨 전문가요? 여러분들 주식을 한번 사면은 물탈 돈을 개 방식이라면 70%는 70%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있어서 물탈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데 내리면 사고 내리고 사면 그게 가능하냐고. 사람 심리적으로 30%만 사놓고 6개월, 1년을 가만히 있다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입에서 입 벌려서 먹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이 현금을 따로 비축을 해? 7, 80%를? 20%, 30%만 움직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얘가 오를지 내릴지 몰라. 그래갖고 나눠서 사는데, 여러분들, 나는 그 개념으로 산다 쳐. 물리면은 떨어지면 산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돈을 그렇게 따로 비축해서 해? 7, 80%를 현금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그 돈을 안 쓰고 있다가 그 종목을 사? 내가 물렸어. 그럼 기다렸다가 70, 80%를 사? 처음에 한두 번에 다 사버리지. 아니면 많아야 뭐 길어야 이 세네 번에 다 사버리지. 6개월, 1년을 놔뒀다가 질질 끌었다가 나머지 산다고? 그건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야 돈을 딴다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고 있죠? 보셨죠? 예. 네. 그게 되냐고, 우르르쿵님. 만약에 그 종목이 올라가면은 안 그럼 7, 80%를 그냥 내비둬? 예를 들어서 쳐다만 봐? 그리고 내려올 때 그리고 그 20%만 20%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다시? 손해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50% 사서 물 예를 들어서 따다가 잃었어. 그러면 또 잃어야 되겠네. 잃어야 물을 탈거 아니야. 그 노하우가 그 말이나 되는 노하우냐고. 그러길래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그건 말 그렇잖아. 말이 되냐고. 펀드도 그렇게 못해. 펀드도 잘못했다 그러면 망해. 홍콩 펀드가 그렇게 해서 망한 거야. 내려오는 칼날에. 손님 더 사라, 더 사라, 더 사라 하고 물 태운 거야. 그리고 더 빠진 거야. 요번에 사건 사고가 터진 게 내려오는 칼날에 산거 아니에요, 우르르콩님. 그죠? 홍콩 펀드가 언제부터 지수가 언제부터 빠졌어? 오래됐잖아요. 오래전부터 빠지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칼날에 산거 아니야. 물 태우고 물 태우고 물 태우고 펀드라는 게 뭐야? 물 태운 거 아니야. 계속. 사람 모집해서, 그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4, 50% 작살 내놨잖아. 물 태워도 떨어지는 칼날에는 물 태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누구든지 다 인다는 거야. 정말 정확한 바닥을 읽지 못하면은 떨어지는 칼날에서는 그냥 죽는 거야. 개죽음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펀드가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칼날에 여기서 사. 2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다 쳐. 펀드 자체가, 지수 펀드가 여기다 했다 쳐. 홍콩, 지수 펀드 여기다 투자를 했어. 이렇게 쉬어서 이렇게 갈줄 알고. 근데 물 태워. 여기서 물 태웠어. 또 올라가는 척 하다 또 빠져. 물 태워. 올라가는 척해. 또 빠져. 홍콩 펀드가 이꼴난 거란 말이야.
홍콩 지수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응? 자, 펀드가 그 1년짜리야, 2년짜리야? 2년짜리라면은 여기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이쯤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펀드는 기간이 있잖아. 하단에서 얘가 내려오는 칼날을 산 거야. 몇년 동안 내려왔어요? 홍콩은? 얘는 2년, 6년을 내려왔어요, 6년을. 응? 2018년도부터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지금 반토막 난게 얘네들이 여기서 산거 아니에요. 응? 2년짜리라면은, 1년짜리라면 여기서 산 거고, 반토막이 날려면은 여기서 샀을 거고, 달리는 말 위에서 여기서 샀던지, 여기서 샀던지 둘 중에 하나, 그 펀드가 건진 게 여길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 6년 동안 방향성이 하락이잖아. 어디에다 갖다 집어넣어도 일단은 펀드라는 게 개념이 뭐한 달, 두 달이 아니잖아. 최소한 1년이잖아. 먹어봐야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갔다 쳐. 이거 먹어, 찔끔. 한 30%. 대부분이 어떻게? 다 잃어. 본전 아니면 있는 자리야. 다 있는 자리야. 다 있는 자리요. 여기 하나만 빼고. 몇 개월 동안? 4년 동안 6개월만 딸수 있을, 30% 정도 딸수 있는 구간만 한번 나와. 근데 뭘 어떻게 하라고? 뭘 어떻게 따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건 있잖아.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가져야 돼. 여러분들 있잖아. 삼성전자 주식을 꼭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잘못하는 게 뭔지 알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여러분들이 아는 일단은 3대 기업, 만약에 LG, 삼성, SK 여러분들이 물렸어. 응? 물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든지 SK 하이닉스든지 LG 전자든지 뭐 현대차든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쳐. 여러분들이 여기서 몰렸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자, 초보들이 물렸어. 예를 들어서. 이쪽 자리에서 물렸다 쳐. 9만 원에 물렸다. 어? 물리는 이유는 초보들이 물리잖아, 저 자리에서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저 자리에서 물린 애들이 대부분 초보잖아. 중급 아니면 초보야. 경력 있는 애들은 저기서 안 당해. 최소한 10년 있는 한 사람은 절대 저기서 안 당해. 약 90%는 안 당해.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안 당한다고. 여기에 사지도 않어. 들어가지도 않어. 그죠? 여기에 물린 사람은 누구, 공통점이 뭐야? 초보 아니면 중급이야. 그죠? 한 3, 4년 차 아니면은 1년 차. 얘네들이 다 여기 물리는 거야.
10년 차는 절대 안 물려. 90%는 안 물려. 10명이 9명은 안 물려. 아예 쳐다보질 않아, 저 자리를. 삼성전자. 어? 근데, 3년 차에서, 3년에서 5년 차 애들이 물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3년 차에서 5년이 좀 너무 길고, 1년 차에서 5년 차 애들이 물린단 말이야. 여기 물리는 게. 그럼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여러분들? 물리면은? 물리면은 어떻게 생각해? 약 70%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경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10년 이상 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경험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어? 경험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라면 뭐라 그래? 얘 마인드는 얘네들은 물리면 있잖아. 삼성전자, 현대차, 뭐 LG전자 그냥 장투야. 아 손해보면 어때요? 어차피 뭐 이런 거 그냥 놔둘 거예요. 이 개념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런지 알아? 그러라고 그래. 바다님 어서오세요. 난 뭐라 그럴까요? 16년 된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얘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몇 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10년 안에만 가겠죠. 10년 안에는. 그 마인드로 싸울게요. 그러면 오케이. 하라고 그래. 가니까. 근데 네가 당장 돈 쓸 돈이면은 들고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이 이 관념을 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응? 위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몰린 거는 괜찮고 응? 예를 들어서 일반 종목 종목이 물렸어. 위에. 그건 안 돼. 마인드가 그렇잖아요. 중소형주를 여기서 물렸어. 그거는 안 돼. 자기가 정말 잘못하고 미치겠다고 한탄을 치고 못 기다려 해.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야. 어떤 종목이야? 아까 YG원 같은 거야. YG원. YG원 내가 여기서 사서 물렸어. 어? 이 자리가 프리미엄이 없는 자리거든요. 이거 나중에 뚫고 가요. 근데 여기서 이 종목 완전 개똥 주시라고 욕하고 삼성전자는 욕을 안 해. 사람 심리가. 중소형 종목은 중소형 종목도 삼성전자 같은 게 있거든. 어?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삼성전자든 이 중소형 중에 우량 종목이든 위에서는 사면 안 된다는 거야. 삼성전자는 틀리게 얘기하고 얘는 올바르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꼭대기 잘못 썼다는 얘기를. 이것 때문에 소주 먹고 식식 됐는데 삼성전자는 아 같이 주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죠. 적금에 이런 개념이 이 마음가짐이 틀린다고. 위에서 말이야. 둘 다 다 잘못된 거잖아. 여러분들 삼성전자라고 꼭대기에서 산 게 잘한 거야? 어? 꼭대기에서 사는 게 잘한 거야?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사는 게 잘하는 거야? 아니잖아. 이렇게 내가 화면이 이렇게 보일 거라고 알면은 사냐고 여러분들. 어? 자 모양이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사는 거야. 여러분들 사냐고. 소형 종목이고 삼성전자고 사냐고. 안 샀단 말이야. 근데 개념은 삼성전자는 괜찮다고 그래. 마인드가 내려와도 반토막이 돼도 저거는 딸 수 있어요. 이 개념이 돼. 반대로 여러분들 그러면은 반대로
자, 꼭대기에서 딸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왜 하단에서는 딴다는 생각을 더 큰데 훨씬 퍼센트가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훨씬 꼭대기에서 내가 돈딸 확률이 더 많아요? 하단에서 지하를 파고 올라가서 딸 확률이 더 높을까? 어느 게 많을까, 여러분들? 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내려오는 내가 내려온 데서 샀어. 자, 예를 들어서요. 어디서 샀냐? 여기서 샀다 쳐. 근데 조금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조금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네? 여기까지 내려왔네? 자, 내가 여기서 사서 손해를 보고 이 높이가 많아요? 여기서 기다려갖고 자, 같은 2년에, 예를 들어서 1년, 2년, 1년, 2년, 3년, 그죠? 4년 만에, 자, 여기서 샀다 쳐. 하단에, 이 밑에 하단에 샀는데 또 내려오고 또 내려왔어. 지하 1층을 파고 2층을 팠어. 자, 결론은, 자, 몇 년을 들고 있었어? 1년, 2년, 3년을 들고 있었어. 4년째, 2만 5천 원이 여길 갔어요. 얼마? 5만 6천원? 5만 7천원을 갔어. 그럼 100%, 110%를 땄어. 110%를 땄어, 여러분들. 자, 1타가 따다가 번져놨다, 1타. 이러다가 110%를 땄어,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물렸어. 110%가 여기서 몇 년이 걸릴까? 자, 1년. 자, 여기서부터 제자고요. 1년, 2년, 3년. 4년? 4년이 여기요. 자, 몇 프로 나와? 5만 7, 8천원에서 9만원, 80% 나와. 자, 꼭대기에서 샀다 치더라도 80% 나와. 어느 높이가 같은 연도로 될때 어느 연도가 높이가 높아? 얘는 80% 나오고 얘는 110% 나와. 높은 데서 사서 따봐야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다 따봐야 얼마 못 따. 하지만 하단에서 내가 지하를 파고 갔다 가더라도 따면 얼마 따? 훨씬 높다는 거야. 이 개념을 가져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